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풍부와 놀부에 나오는 그 박 있죠? 그 슬금슬금 톱질하세 그 박입니다. 이 박으로도 나물로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지금 한여름에 요 박이 나옵니다. 그러면 추석 때까지 이걸 쓸 수 있거든요. 바가지 만드는 거 하려면 이거보다 더 익어야 되고요. 지금은 바가지가 되기 전에 익기 전 상태라서 부드럽기 때문에 이걸 먹을 수 있습니다. 여름에 무가 맛이 없잖아요, 맵고. 그럴 때 이 박이 무를 대신할 수 있거든요. 이게 칼이 좀 작아서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박이 탕 끓이고 국 끓이고 볶고 뭐 콩나물국 끓이고 그러니까 무 대신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박을 사시면 딱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잘못 사시면 쓴맛이 나요. 뭐 쓴맛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가끔 쓴맛이 나서 음식을 해놓으면 전체를 음식을 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쓴맛이 나는 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다 먹어봐야 됩니다. 근데 왜냐면 쓴맛이 나면은 바로 반품하러 가야 되거든요. 생으로 좀 드셔보셔도 괜찮거든요. 특별한 뭐 향이나 맛이 나지 않기 때문에 드셔보셔도 됩니다. 전체적으로요, 여기 끝에 부분, 이 끝부분 두 군데를 먹어보고 쓴맛이 없으면 이거는 이제 잘 사신 겁니다. 이렇게 속을 파냅니다. 호박 속 파내는 거랑 똑같아요. 아주 매끄럽게 쫙 빠집니다. 씨 조금 있는 거 떼내고요. 깎아내시면 됩니다. 조금 이 초록 부분을 다 떼내시면 돼요. 채 썰고 나박나박 썰고 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남으면은 비닐팩에 넣어서 냉동시켰다가 다시 또 탕 끓이고 쓰는데 쓰면 돼요. 먼저 탕 끓이는 용도로 좀 잘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무가 들어가는 국에는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 대신에요. 이렇게 탕에 들어갈 만큼만 요 한 대접만 일단 잘라 놓을게요. 박을요 조림 한번 해볼게요. 간장 조림 하는데요. 여기에 박이 그나마 제일 썰기 쉬운 거는 이 모양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해서요 생긴 모양대로 이렇게 좀 얇게 잘라 놓습니다. 이렇게 너무 넓다 싶으면은 한번 이렇게 잘라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잘라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를 썰어보는데요. 먼저 이거를 채 써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납작하게 썰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미끄러워서 이게 안 썰리거든요. 좀 번거롭지만 이렇게 나누어서 썰어야 됩니다. 이게 좀 많이 미끄럽습니다. 박이 좀 미끌미끌해서 이런 식으로 설렁탕 깍두기 만하게 이렇게 대충 잘라서 찜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남으면 이걸 또 채를 쫓아서 볶음나물로 해보겠습니다. 소고기는 한 200g 정도입니다. 물을 좀 많이 붓고 좀 푹 오래 끓여줄 겁니다. 불을 낮춰서 아주 약한 불에서 저는 한 시간 정도는 푹 끓이거든요. 소고기는 그 정도로 끓여야지 조금 씹히는 게 좀 괜찮아요. 그러면 질겨요. 오늘 양지고요. 양지라도 저는 한 시간 끓입니다. 저는 멸치 육수를 쓰는데요. 멸치 육수가 좀 부담스러운 분은 다시마 육수 쓰시면 돼요. 저는 멸치 육수를 500ml 더 넣어주고요. 박을 넣어줍니다. 한 20, 30분 더 끓여서요. 이렇게 고기가 푹 물러서 씹으면 구수할 정도로 익혔거든요. 그리고 박도 푹 익었고 국물이 좀 졸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넣었어요. 저는 총 한 2리터 정도 되게 맞춰줬습니다. 참치액 저는 있어서 한 스푼만 쓰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피시소스는 액젓 쓰시려면 조금 반 스푼만 저는 국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하겠습니다. 국간장은요 색깔이 너무 진하면 한 스푼만 넣으세요. 색깔이 안 진하면 두 스푼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소금 간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드셔보시고 내 입에 간을 맞추시면 돼요. 저는 소금이 조금 부족해서 좀 더 넣겠습니다. 여기서 드시면 그냥 시원한 쇠고기 밥국이 되고, 여기다가 이제 두부를 넣으시면 쇠고기 단국이 됩니다. 저는 한 그릇만 드러내 놓을게요. 이렇게 하면 쇠고기 밥국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두부를 넣겠습니다. 두부 저요 300g짜리 하나고요. 다 됐습니다. 이제 불 끄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수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탕국입니다. 이제 끓고 3분이면요 국나물도 다 익고 다 된 겁니다. 국간장 한 스푼 넣고요. 국간장은 살짝 색깔만 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간은 소금인데요, 저는 참치액이 있어서 한 스푼. 자, 참치액 한 스푼 넣고요. 또 없으시면 그냥 피시소스나 뭐 액젓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간은 소금 약간 넣고, 이제 간은 내 입에 좀 간간하게 맞춰 놓으시면 돼요. 너무 싱겁지도 않고 또 짜지도 않게 잘 하셔야 됩니다. 간이 조금 저는 부족해서 소금을 조금 더 넣습니다. 박나물 볶음 해보겠습니다. 식용유를 두 스푼 넣습니다. 다진 마늘을 이렇게 약간 넣고요. 넓적넓적하게 썰어 놓은 박을 넣겠습니다. 지금 요걸 조금 살짝 좀 익혀줄 건데요, 조금 뻣뻣해서 좀 금방 안 익겠다 싶으면 뚜껑을 조금 덮어서 불을 좀 낮춰 놓을게요. 숨이 살짝 죽으면 그때 볶은 거예요. 좀 낮춰놨습니다. 자, 이렇게 볶아놓으면 박나물이 또 더 맛있거든요. 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물 볶듯이 한번 볶아볼게요. 참기름과 식용유를 반반 섞어서 한 스푼 넣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지금 한 대접 조금 더 되게 채를 쳤거든요. 한 그램으로는 한 380g 정도 이렇게 볶아줍니다. 대파 좀 송송 썰어놓은 거 약간만 좀 넣어주시고요. 또 혹시 마늘 쓰시려면 지금 쓰시면 돼요. 이렇게 볶으면은 이제 뚜껑 살짝 섞어 놓으면 물이 또 생기거든요. 오늘은 여기다가 저는 소금 간을 할게요. 국간장은 반 스푼만 넣을게요. 너무 많이 넣으면 색이 진하답니다. 약간만 넣을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소금을 또 이렇게 4분의 1 스푼 정도.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간을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이렇게 뚜껑을 조금 덮어 놓고요. 불은 아주 약하게, 오래 놔두진 않고요. 한 1, 2분만 놔둘게요. 이렇게 볶아가면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물이나 육수를 이렇게요. 한 반컵 정도만 넣고요. 뚜껑을 이렇게 덮어서 좀 국물이 짜작짜작 하도록 끓여주겠습니다. 무가 맵고 맛없을 때는요, 이 밥이 더 맛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간을 보시고요. 조금만 더 넣을게요. 이것만 넣으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드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큼직하게 선 이 밥을 한번 졸여보겠습니다. 여기는 물을 한 컵 정도 넣을게요. 육수용 멸치를요, 제가 15마리만 4장 땄고요.
그리고 요 대파 정정 썰은 거 좀 넣고요. 青가장 넣겠습니다. 한 3스푼 넣습니다. 올리고 당 한 2스푼만 넣겠습니다. 물엿, 설탕 다 가능합니다. 고춧가루를 좀 넣어주는데요. 1스푼만 넣겠습니다. 고추장을 듬뿍 1스푼 넣겠습니다. 후춧가루를 이렇게 멸치가 들어가서 조금만 넣겠습니다. 뚜껑을 끓으면 불을 낮춰줍니다. 아주 약하게. 아, 그리고 마늘을 반스푼 정도. 이렇게 해서 끓어오르잖아요. 그러면 불을 완전히 낮춰서 뚜껑을 좀 닫아서 이거를 좀 익혀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불을 낮춰서 한 10분만 끓이면 다 되거든요. 탈까봐 불안하시면요, 물은 얼마든지 조금 더 부셔도 됩니다. 한 반컵 더 부어서 하시면 돼요. 지금 다 익은 겁니다. 저는 불 끄겠습니다. 이렇게 드셔보시고 나서 지금요 간을 또 맞추시면 돼요. 드셔보시고 내 입에 안 맞으면 뭐 간장이든 물엿이든 뭐 조금 더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무볶음나물 하듯이 만든 박나물이고요. 무볶음보다 어쩌면 더 맛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박, 빨갛게 박조림이고요. 그리고 박과 요거 콩나물국, 콩나물박국. 이름이 이상하죠? 콩나물박국, 쇠고기박국, 박나물탕국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간장으로 볶은 박나물입니다. 여름에 맛없는 무보다는 이게 훨씬 맛있거든요. 이게 무보다 더 맛있는 박나물로요. 추석 때 이렇게 제수용품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남는 걸로는 이렇게 반찬으로도 만들어 먹습니다.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 요때만 요 박을 드실 수 있는 시기거든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기 직전, 바로 요 직전에 이제 박이 익어버리면 이제 못 먹습니다. 그리고 또 박은 또 잘 사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쓴맛이 나면 바로 반품 처리하시고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쓴맛 나는 것만 피하시면, 그게 좀 문이 없을 때 걸리는 거거든요. 다 됐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박나물 요리 다 됐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